집값이 다시 오르면서 지난달 서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20대 1을 넘었습니다. 하지만 지방까지 온기가 가지 못하고 있는데요. 비수도권에선 1순위 청약의 미달률이 90%에 이른 곳도 있을 정도로 양극화가 여전합니다.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내후년 7월 입주 예정인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현장에서 공사가 한창입니다. 지하철 2개 노선을 끼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는 평가에 지난달 청약에선 57가구 모집에 1,455명이 몰렸습니다. 한 부동산 플랫폼 업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20.3대 1이었습니다. 1년 전만 해도 3, 4대 1에 불과하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올 들어 계속 올라 7월에 15대 1에 근접하더니 20대 1도 넘은 겁니다. 다만 그 열기는 서울과 일부 지역만의 현상입니다. 서울과 대전, 전남의 1순위 청약 미달률이 0%인 반면 경기 76.9%, 제주 77.5%를 기록했고 경남은 89.8%에 이릅니다. 경기의 경우 서울에서 먼 외곽 지역의 분양이 주로 이뤄지며 미달률이 2월 이후 처음 70%를 넘었습니다. 청약시장의 훈풍은 여전히 서울과 서울에 근접한 수도권, 대형 건설사 단지에만 불고 있는 겁니다. 분양시장의 양극화는 좀 여전한 편이고요. 다만 이제 미분양의 감소하고 그리고 청약 미달률도 줄고 평균 최저가점이나 청약 경쟁률이 증가하면서 대기수요가 많은 지역은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한 부동산 정보업체의 조사 결과 올해 수도권 아파트 청약 당첨자 2명 중 1명은 30대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부진한 주택 공급 탓에 집값 상승 우려가 다시 커지자 젊은 층이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선 결과로 풀이됩니다.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.